국산 기동 헬기 수리온이 군용 헬기뿐만 아니라 국내 관용 헬기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외 수출에도 성공할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황윤주 기자입니다. 우리나라가 개발한 최초의 기동 헬기 수리온입니다. 최대 시속 260km, 완전 무장한 1개 분대병력이 탑승 가능하고 백두산 높이에서도 제자리 비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수리온의 제자리 비행 성능은 미국의 블랙호크보다 더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용 헬기로 개발된 수리온은 이미 실전 배치될 정도로 성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군용 목적에 적합하게 설계되고 개발되었으며 최신 기계 장비를 장착하게 되어 높은 비행 안정성과 고효율 그리고 경제적인 운영 비용이 그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카이는 군용 헬기뿐만 아니라 경찰, 산림청 등 공공기관과 지자체 시장도 새로 개척했습니다. 수리온은 정부로부터 항공기 비행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증명을 받는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지자체는 그동안 외국 헬기를 고집했습니다. 이번에 국토부로부터 특별 가망 인증을 받고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납품되면서 지자체의 수리온 도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헬기 시장에 안착한 수리온이 해외 수출도 성공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달 초 한국을 국빈 방문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국방부에 수리온을 직접 보고 싶다고 요청한 뒤 실제로 탑승해 시동을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귀국 후 필리핀 국방장관에게 한국 헬기 구매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필리핀 공군은 수리온의 성능을 검토하는 기술 실무 그룹을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이는 수리온의 국내 운용 실적을 토대로 기존 거래 국가인 동남아, 남미, 중동 등 해외 수출 시장을 개척한다는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황윤주입니다.